개막 6연승 후 5연패에 빠져있던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을 꺾고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타선은 4개의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강한 응집력을 선보였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주찬 선수가 역전포와 쐐기포를 쏘아올리며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했습니다. 최용규 선수는 6년 만에 1군 무대에서 홈런을 기록했고 김다원 선수도 2점 홈런을 때려내며 홈런쇼에 가세했습니다. 답답한 공격력을 보이며 5연패에 빠져있던 기아는 4개의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꺾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홈에서 수원을 맞아 접전 끝에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전반 25분 수원의 양상민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10분 뒤 이종호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거두며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시즌 첫 홈경기를 치른 광주FC는 전북에 2-3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강팀과 연달아 만나며 연패에 빠진 광주는 공격의 핵 김호남까지 손가락 골절로 빠지면서 전력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